같이 합시다. 누가 욕을 하면 아,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구나.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걸 안 되는 거는 자연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인간인 거야. 그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 친해보려고 봐. 마음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있죠. 화나고 슬프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야, 네 마음 너 무의식인 게 분석법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자는 거야.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 고집이 쌓여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건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배울 게 없어. 다 그렇진 않지만 명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대인관계가 안 돼서. 대인관계가 없진 않은데. 당연히 없진 않지. 나도 있어, 대인관계. 근데 비슷한 사람들 있겠지. 아니, 완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뭐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데도 친한 거. 그게 친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맹이 같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쪽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열매님처럼 욕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편한 거 아니냐고요. 그 사람과 관계 착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건 착한 게 아니야. 열매님이 착한 거 같아요? 아니요. 저 착하진 않은데. 근데 드러내지 않잖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지랄 같진 않으니까 그냥 적절한 거리 유지하면서 파랑님이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좋아할 것 같아? 난 얘기만 들어도 싫은데. 안 돼, 나 투입. 뭘 말하는 거? 나도 좀 한번 피곤해. 한번 좀 꿈틀대고 와. 열매님 좋아한다면서요? 해봐요. 이때 이타적인 거 같다 해야지. 이타적인 거. 이타적인 인간이라고 그러셨는데.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관심 없고. 난 열매가 너가 뭘 해도 욕먹어. 말을 해도 말 많다고 욕먹어. 말하면 말 안 하고. 너 지금도 욕먹고 있어. 근데 뭘 굳이 뭘 표현을 욕먹을 것 같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 얘기를 좀 해봐. 나 궁금하네. 나만도 아니 그분도 욕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욕 좀 먹여. 알겠어요. 아, 여기서 열매님이 이러고 있잖아. 나만님을 욕먹이는 거야. 그 생각을 안 해? 왜요? 왜냐고? 아 제대로 안 돼서? 집단 몇 년이나 해봐도 저렇구나. 욕 안 먹겠어? 너 술 마셔도 욕먹는다니까. 네. 그런 사람도 있어.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뭘 해도 누가 욕했구나. 정말. 내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욕 좀 먹어야죠. 알았어요. 네. 그분이 왜 좋아? 그분이요? 화내지 않으니까 좋은 거예요. 할머니 화 잘 내요. 저한테 왜 화를 내? 알죠. 왜라 그 사람 왜 안 했는데? 저한테요? 어. 아 약간 조금 어이없는 이유들이 조금 있었는데. 마음이 없으신 분이 받은 왜 내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인간적이 아니라 수영이 덜 된 거예요. 통합이 안 된 거야 그 인간은.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알았어. 난 모르겠다. 아니 왜 하네? 소개를 해봅시다. 왜 하네? 어떨 때 하네? 어이없는 얘기 좀 해봐. 아 근데 이거 이유가 좀 그랬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냥 저를 시험하려고. 진짜. 아 진짜 재수없다.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열매님이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리키는 애가 어떤 애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도구 취급당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어요. 뭘 만나요? 그분이랑 만나고 있어요. 사귄다고? 그래서 나 알았어. 그런 거야. 나 몰랐어. 뭘 몰라. 진짜 몰랐어요. 그렇게 오래 봤는데. 뭘 몰라. 그래 몰랐다고. 그런 열매님 감정이 있는데 몰랐다고. 그분이. 진짜 짠. 진짜 열매님 진짜 황당하다. 뭐 때문에? 진짜 문제 심각한 거 알아요? 모르. 집단에서도 그렇고 교회 계속 그러니? 왜요? 그렇게 외로워? 아니요. 진짜 황당하네. 얼마나 됐어요? 만난지요? 3주. 와 진짜
근데 옛날에도 그랬죠. 아무나 막 사귀냐고. 아무나 막 사귈 거 아니에요. 우리 역사가 다 인터넷에 기록돼 있어. 왜 그래요? 아니 좀 걱정돼서 그런 거. 왜 그래? 진짜 누가 좋으면 사귀어요? 좋으면 사귀죠. 그게 다야? 진짜 별 생각 없이 사는구나. 되게 무책임해. 자기 감정도 타인 감정도. 그럼 그런 얘기 집단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계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 아니, 사귄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몰랐어요. 마지막에 얘기했을 때만 해도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서로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만났어요. 물어봤었어. 네, 미안하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럼 그 사람이 좋다고 사귀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서. 열매님은 좀 마음 있었잖아요, 원래. 교생한테? 응. 좀 뭐 그런 걸 내가 배우고 싶어. 그게 이성적인 거였어? 태중이니까. 근데 맨 처음에 이성적이었는데 아 완전 이거는 배우는 관계구나 이러고서는 그냥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없는 줄 알고 열매님은 마음 접었던 건데 지금 좋다고 하니까 사귄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진짜 할 때 나는 열매님이 되게 걱정되는 게 되게 비슷한 사람들을 계속 좋아해. 아 그거 모르겠어요? 토탑님이든 별님이든 둘이 뭐가 비슷해요? 처음에 별 왜 좋다고 그랬어요? 왜 좋다고 그랬어? 그런 게 잘 통한다며. 정신 차려. 걱정돼서 그래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쪽에는 물론 그런 어떤 직업 윤리나 이런 게 별로 없겠지만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감정들이 아니라고. 거길 나와서 사겨 그럼. 그럼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열매님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 틀로 억지로 맞추려고 그럴걸? 왜 그 사람 돈 많아 좋아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그럼 내가 이해해 줄게. 돈 많다며? 생각보다 돈 없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왜 좋아 그러면? 그냥 제가 공부하는 쪽을 많이 하니까. 아 그게 뭐야? 그럼 만약 뭐 소프트이나 나나 어? 결혼 안 했고 어? 여매님 좀 이성공이 좀 사귀겠구나? 그럼 진짜 내 묻는 거예요, 그쵸?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열매님을 위해서 그러면 안 돼. 응? 그런 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세상에. 이해 안 돼? 지금까지 벌어졌던 미투 운동이 다 그거야. 아 근데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게 아니라니. 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뭐가 그런 게 아닌데. 그거는 합의가 없이 강제로 한 거고. 그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합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아 그럼 나와요 거기. 나와서 본인 색깔을 가져. 본인 색깔을 갖고 그 사람과 다른 색깔을 갖는 상태에서 동등하게 만나라고. 아니잖아요. 아닌 거야. 느낌이 홀린 거 같아. 홀린 거. 열린 거. 홀린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홀린 거. 사실 그 사람이 너무 빠져서 내가 걱정됐거든. 너무 좋다고. 아니 돈이나 벌어? 요가하는 사람 너무 많아. 돈 못 벌어. 선생님 돈도 잘 벌고 자꾸 외제차라고. 요가하는 새끼가 외제차를 걸어? 마음이 없다며 걸어다니라 그래.
다 그렇진 않지만 아 진짜 걱정된다. 성직자들이나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에 쓰레기 새끼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야.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은 시장에서 물건 팔고 있다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웃고 좋아하고. 진짜 사귈 거면 나와요. 나와서 본인 색깔 가져. 계속 싸워. 동등하게. 그래서 테스트 해봐요, 그 사람. 본인도 시험 좀 해봐. 집단 같이 조작을 해. 뭐라고? 안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뭐가 안 돼? 깨진다고요? 아, 나 진짜 왜 그래? 왜냐면 집단 조작을 해. 그 사람 원하는 게 같이, 그러니까 원하 이렇게 아이씨 좀 그런가? 원하는 게 같이 유방 운영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해서 더 좋아하는 것도 있다고. 엄마를 봤어요? 내가 묻는 거예요. 저요? 어떤 면이요? 남자분. 엄마가 그래서 아빠 좋아했어요? 아빠 어떤 면에서? 묻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야. 그래서 무슨 면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까 아빠가 엄마를 왜 좋아했냐고. 아빠가 엄마를요? 엄마가 아빠를? 아. 목소리 좋아서. 그리고 뭐라 그랬지? 그때 약간 막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리고 직장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좋아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면 이것저것 다 안 보시는 스타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제 스타일 같고요. 아니 엄마가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어. 아 나이 들었다고 다 그렇게 결혼하니? 뭐? 정신 똑바로 차려. 엄청 오래 만날 것 같지만. 아니, 왜 만나? 야, 왜 만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 뭐, 오래 만나. 아니, 그러니까 진지하지가 않다고요. 그거 왜 사겨? 요가 평생 하고 싶다면서 왜 사겨요? 깨지면 안 할 거잖아. 아니, 딴 데 가서 할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일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열매님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야? 열매님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뭘 얻으려고? 네? 뭘 얻으려고? 얻으려고? 응. 그냥 서로 정서적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배우고. 아니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서 그래? 아니 배우는 또 시간이 미쳐버린 것 같아. 아니 그냥 좋아해주고 나도 좋아하고 하니까. 아, 그 사람은 열매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럼 그냥 그런 쓰임새? 어. 제가 계속 못 다니는 것도 아는데요. 그건 내년에 아마 못 있을 거라는 건 알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서울로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로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뭘 생각해? 왠지 그때 못 만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근데 왜 만나? 형 지금 좋으니까. 아이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딴 건 다 이해되는데 가볍게 만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사람 가볍게 만나는지. 원래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만난다고 해놓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서 다시 만나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부담된다고. 아니 근데 나는 그게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본인은 정서적인 것 때문에 만난다 그러는데 그냥 좋아해줘서 좋은 거예요. 아 그게 좋은 거죠? 아 근데 그것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딴 사람들도 그럼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저도 좀 좋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열매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많아서. 그럼 내가 아는 거 배우고 싶어서 더 가까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거야.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 배우긴 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뭘 몰라. 명확히 해봐 본인 마음을. 마음에 실체가 없는데 뭘 명확히 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잖아. 마음 좋은 게 생각하라고. 그럼 본인 배운 대로 해야지. 마음의 흔체가 없다는데 우리 남자친구가 뭘 생각하냐고.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아빠 자리를 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 해봤어? 맞는 거 같아?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따뜻하고 내가 배울 게 있잖아. 그래, 진짜 위험한 애들이야. 제가요? 그 사람? 그 새끼가 뭔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게 나쁜 새끼라고. 열매니 같은 사람을 꼬이게 하잖아. 나는 나쁜 탄 사람 별로 없어. 이성 중에는 우리 와이프가 거의 유일해. 진짜 고마워요.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요. 뭐 이게 양심적인 거야. 길 가다 예쁜 여자 나 없겠어? 그리고 마음 좀 통하는 여자 주변에 없겠냐고. 근데 선생님 막 여자를 많이 사귀고 이런 건 아닌데. 아 왜요?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를 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가 아니 열매님이 제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거잖아. 제자면 그냥 제자로 냅둬야지 왜 그렇게 그냥 잘라냈어야지. 원래 처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 끝까지 잘라내야지. 제가 그냥 선생님은 나는 관계 유지하고 싶은데 이렇게 끊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쌤이 이제 그만 보자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지금 받아줬잖아요 어쨌든. 그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엄청 차지 쉽게 한 게 아니고 서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아무리 쉽게 안 했어도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남자하고 사귈까? 이중관계 몰라요? 여기선 없어요. 선생님이랑 이중관계 맺었잖아. 이중관계를 딴 데서 맺어도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직업에는 그런 윤리규정이 정확하게 없긴 하겠지만 그거는 윤리 규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본적인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인 사람과의 거리감의 문제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 아 진짜 미치겠네. 얘기하기 싫죠 그냥. 입 다치라 그래 그럼 차라리 슈프란트도 나한테도. 그때 나한테 문자 보냈죠 리체님 때문에 무섭다고. 니츠님 같은 사람이 안 무서운 사람이야. 분노가 있으면 표현하시거든. 적어도 사람을 속이진 않아. 그런 놈들이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속과 겉이 달라. 이용하는 거야. 제가 이용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이 그 소리 본인은. 근데 본인이 이용당한 게 뭐가 있냐고? 네. 이용당한 거 많지. 그거야. 많지. 아, 이용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아쉽냐고? 아직 뭐가 아쉽냐고요? 네. 아 근데 진. 진짜예요. 그냥 그분은. 그,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쉬운 게 없으면은 그냥 사라져 지세요. 그 사람 인생에서. 본인이 그 정도밖에 아니면 사라져죠. 그럼 되겠네. 하고 있어.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연락하는 것 말고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거든. 근데 연인이라는 건 그걸 채워주는 존재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적어도 자기랑 동등하게 시작하지 않은 관계를 그렇게 끌어오면 안 되는 거야. 그 직업도 체계가 잡히면 모든 윤리규정들이 다 생겨.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래요. 환자가 성관계하면 안 돼. 클라이언트랑 관계 맺으면 안 된다고. 그건 직업 윤리야. 모든 직업에.
그건 기본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귀고 싶으면 나와. 나와서 다른 길을 가. 그래도 진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유지되면 그때 사겨. 결혼을 하든 동등하라고. 무슨 생각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도 좋지? 남자친구가 여기 왜 나오라고 하는지 알겠다. 그럼 그런 고민 있으면 여기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섭섭하네 그것도. 파랑이랑 안 친해요?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 뒤로 딱히 연락하지 않았었고 일단 뭔가 이런 얘기를 또 들을 것 같았어요. 나한테? 제가 생각해도 아닌 점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래볼까? 그래서 오래볼까? 근데 그럼 왜 끌리는 거야? 아닌 점이 많은데? 그냥 혹시서 끌리는 건데. 아니 이렇게 얘기해. 아빠에 대한 결핍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인정해. 그 얘기도 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얘기하라고 왜 사귀냐고. 스프링이 묻잖아. 얘기하라고 본인 얘기로. 근데 뭔가 그거는 너무 짜증나. 왜? 신경 안 해봤어요? 계속 주는 것 같아서요. 당연히 영향. 알아요. 당연히 영향 받지. 우리 그거랑 평생 싸우며 사는 거야. 파랑님 봐봐. 나이 40대인데 그런 계속 싸우잖아. 40, 50, 60 죽을 때까지 그거랑 싸워. 니치님도 그러잖아. 그거랑 평생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하는 거야. 본인이 그걸 명확히 인식해야 제대로 된 관계 맺는다고. 제가 그래서 사실 이 관계가 더 편한 거는 어차피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면 결혼을 못 하잖아요. 우리 엄마 쪽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더 욕을 먹겠지만 그래서 그냥 서로 결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계가 돼서 더 좋은 것도 있었어요. 오. 진짜 무슨 얘기야. 진짜 어리구나. 홍상수랑 김민이랑 왜 저러는 거 같냐고. 잘 모르는데요. 진짜 감정이 있으면요 가족들 다 끊어버려.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다고요? 결혼 안 하고 둘이 동거를 하시겠지. 엄마를 안 보면 되니까. 엄마를 계속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좋아지면 안 볼 거라고. 왜 이렇게 나이브하니. 초등학생 같아. 무슨 감정이야 지금 나한테. 나한테 감정은 있어요? 스쿨한테? 조금 짜증나는데 마음은 알 것 같아서 그게 좀 덜해요. 그게 날 무시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열받은 만큼 본인도 열받아서 화내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앞에서는 고개 끄덕거리고 뒤에 가서 지 맘대로 하는 인간들. 근데 내용이 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요? 이해 가면 그렇게 해요. 시킨 대로. 이해 간다고 다 해요? 그럼요. 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설득 당하는 것처럼 잊지 말라고. 무섭다고. 난 니치님보다 파랑님보다 태준님보다 본인 사람 앞에서 고개 끄덕거리고 뒤에 가서 본인 뜻대로 하는 인간이 제일 무섭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소리를 질러. 욕을 하라고. 네가 나한테 뭘 하냐고. 그러긴 싫죠. 아빠 존경해. 본인 아빠 같은 사람이 훨씬 낫겠어.
아빠가 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좀 그래서 가족들이랑 상처 줬을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훨씬 낫겠네.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잖아. 아버님인지 조건인지 분명히 드러내요 좀. 본인은 맺으세요. 그래서 지금 나랑 내가 지금 30분 동안 열렸는데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이 내가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누굴 욕할 것 같아. 아 진짜 저 무대생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착하게 생긴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저래. 별로 이거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진심이에요? 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욕 안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엄청 먹거든요? 내 블로그에 올린 걸 보고 내 블로그 안 봐요? 사람이 나한테 하도 욕해서 내가 나한테 직접 물어봐라 개새끼들아. 뒷담화하지 말고 내가 공지까지 올렸어. 그건 봤어요. 욕을 안 먹는다고? 이상하게 욕 먹을 것 같진 않은 사람. 아니? 늘 이상하게 욕 먹었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지난주에 둘이 싸웠거든 스쿨이랑 파랑이랑? 스쿨 욕하겠니? 파랑도 욕하는데? 둘이 같이 욕하면 슈프림 욕 안 먹어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본인 앞에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 나한테 욕하겠지. 그럼 비슷해지는 거야. 자기 변호를 좀 해봐요. 자기 변호를. 난 적어도 열매님이 본인 마음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 저도 명확하지가 않아서도. 그럼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 좋은 거 아니라고. 그게 명확한 거야. 그 사람 좋아서 사귀는 거 아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아버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열매님을 생각하든 열매님이 그 사람을 생각하든 서로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만나는 거라고. 그 필요가 없어지면 깨지는 관계라고.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야. 거래하는 거지. 물물교환하는 거야. 본인이 필요한 물건이랑 그 사람 필요한 물건이랑 서로. 아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열매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 믿어져요? 이 말 믿어져? 열매님이 아니어도 나이 좀 있는데 젊은 여자가 열매님처럼 진짜 가까이 다가오면 좋아할 거야. 대답 좀 해봐요. 태준이에게 진짜 믿어지냐고요, 스프링 말이. 그거는 이해가요. 그 사람이 원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맞아서 저가 좋다 했어요. 그래서 아, 그건 알겠어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열매님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용한다고.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뭘 좋아해, 좋아하기는.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이런 점, 자기가 좋아하는 점 맞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거래하는 거야, 거래.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해. 저한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알아. 네. 그러니까 세상이 족같다고. 내가 어떤 특성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그 특성이 없어지면 패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불행한 거라고. 내가 잘생겼는데 귀여워, 말을 잘 들어, 그럼 이뻐해. 근데 이 새끼가 대들어, 그럼 패지.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 점이 없이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냐고? 안 살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이상이 있는 거야. 관계가 있는 거라고. 내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아 근데 처음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보고 해서 좋아하게 되니까. 근데 이미 끝이 결정돼 있는 관계잖아. 이미 필요한 게 끝나면 끝날 거라고 본인이 결론을 지어놨잖아 이미. 서로 계속 체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서로 계속 체험하면 되잖아요. 결핍을 서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 본인은 그런 태도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걸 채울 수 없는 순간이 온다고. 그럼 그때 갈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욕하지 마. 왜요? 너도 네 아빠 못 채우니까 네 아빠 너한테 그런 거야. 네 엄마가 네 아빠 못 채워주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라고. 너도 똑같잖아. 그렇게 컸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자고. 애써 보자고. 왜 그게 전부냐고. 어떻게 다르게 살라고. 헤어져. 헤어지면 돼 걔랑. 일단 그리고 거길 나와. 내가 이해해도 돼요? 그냥 쉬시면 좋아. 좀 봐도 좀 민망하게 살아. 야, 이거 나 여기서 그럼 나 뭐라고. 아 너무 짜증나. 아 이해가 돼? 아빠 빈자리 채우는 건 알아요. 아 근데 열매님 진짜 그렇게 만나지 말자. 본인 진짜 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이 사람아. 아, 이거 엄마 닮아니 아빠 닮아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보니 누가 그래 도대체? 누가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 아빠가 그래? 진짜 왜 울었어 좀 아까? 웃는 거야? 왜 울었어? 왜 울었냐고? 어. 그냥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괜찮아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본인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게 그냥 고마운 거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걸 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하등품이지, 그렇지? 상중하에서 하품이지, 하품. 스스로 도장을 그렇게 찍었잖아. 네. 그렇죠? 아니 나오면 왜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오면 좋아한다면서 그쪽에서. 그럼 나와야죠. 나와서도 좋아해서 좋아야지. 뭐 상황이 바뀌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성의 문서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뒷동도 막 하고 나이도 먹고 그러는데 잘 꿈이 있잖아요. 뭐? 같이 아 꿈이나 관계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랑 사랑은 모든 걸 던지는 거예요 진짜. 왜 열매님 그렇게 바보 같아? 똑똑하면서 그게...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어떤 면이요? 수염 이 말 이해 안 돼요? 이해가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게 괜찮아? 나도 내 와이프랑 다시 상담하고 싶어요. 몇 번 얘기했어 신혼 초에는. 이 사람 자기 못하겠대. 상담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같이 상담센터를 하고 싶다고. 근데 왜 못해요? 자기 상태를 아는 거지. 자기 그게 못하겠대. 그래서 난 사랑해. 같이 일하면 좋죠. 말 통하니까 좋아. 같이 일 안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해되죠? 나와요 그러면.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근데 본인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나는 인생이 하품이라서 어? 나는 한우 등급에서 A를 못 맞아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좋으면 좋다고. 난 그래서 잠깐 그 사람한테 사랑받다가 난 버림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든지 좀 명확히 해봐. 둘 중에 하나 해보자. 진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좋아한다 생각하면 나와요. 그럼 그래도 계속 관계를 유지될 거야. 그 특성이 그것도 있어요. 같이 하는 거, 같이 있는 거 계속. 같이 하고. 미안한데 그 특성한테 본인 특성이 아니야. 알죠? 어, 본인을 진짜 좋아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나오고 그게 아니면 나는 어? 그 사람한테 성원을 입고 싶다고. 성원? 아이비 교주 같아. 나 같은 인간은 좋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나 진짜 나 같은 사람을 본인 같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으니까 있다고요. 그럼 나와서 사귀라고 다른 인간을. 아,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죠. 아 말 안 통해 진짜. 사귀고 집단 연결해. 그 사람 마음대로 해줘. 일단은 불일치라도 없게 살자. 어? 불일치라도 없게 살자고. 이거 본인이 해야 하는 말이야. 어때요? 그러면 종결하라고 했다면, 할 마음도 있다면 내가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알아요. 어, 그 할 마음은 있는데 뭔가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 말을 듣기 싫어요. 벌금 내고
말을 하게 되지. 느낌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해주니까 해주면 마음이 변할까봐 그 사람이 집단에 나오라 그러는 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얘기 해봤어요 그렇게? 이런 이 얘기를 할 것도 생각 안 할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에 대해서 다뤄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저는 확실하게. 뭘 다뤄서 나오지 말라고? 마음을 다뤄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네 그걸 따라야 되는데 왜 딴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걸 반대할까 봐 그거 말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관계 있어요. 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달라요. 말을 갖다가 겸허하게 돌려가지고 보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아니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찬님 말한 것처럼 걔는 멍청한 거야. 걔는 존경할 만한 애가 아닌 거야. 걔는 아주 초등학생 같은 그런 애인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런 정도의 머리는요 사람들은 정말 보는 그 사람이 본인 좋아한다면 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정말 열매님 주변에 관계 다 끊는 거지. 그렇지. 아 그런 생각은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멍청한 거야. 열매님이 멍청하거나 걔가 멍청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홀렸다든가 열매님이지. 어떻게 하려면 좋죠. 열매님. 나는 와이프랑 사귈 때 와이프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내가 갔어. 내가 만일 열매님 좋아하면 난 열기 올 거야. 내가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게 진짜 괜찮아? 난 등급이 낮아서 그렇게까지 기대 안 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했잖아. 그 정도 마음으로 열매님 만나는 게 괜찮냐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본인을 좋아할 거라고 기대 안 하잖아요.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 왜 괜찮네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괜찮냐고. 괜찮아요. 아니 뭐 그 얘기하지. 나는 등급이 낮아서 그렇게. 아니 저도 그 정도 좋아하니까. 이용 안 나갈 자신 있어? 서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안 나갈 자신 있냐고 그 사람한테. 서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용 당하지 않자는 게 우리의 모토야. 진짜 관계 맺자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 말자고. 알죠? 근데 이용을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 어? 얘기 좀 해봐. 괜찮 그렇게 살겠다는 게 모토냐고. 당신의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돈으로 사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성과 몸을 매매하는 게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어? 아니요. 뭐가 달라? 둘이 합의한 관계 똑같잖아요. 서로 이용해 먹고. 아니 서로 충족하고 충족되는데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네. 몸을 사고 파는 것도 돈이랑 다르죠. 돈이랑 몸이랑 정서랑. 아, 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돈이랑 몸이요. 진짜 말 함부로 하는구나. 왜요? 성매매 사람들 만나봤어요? 말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람들 무시하지 마.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시하는 거야. 그게 싫다는 거지. 그게 무시하는 거야. 그 사람들도 피해자니까. 본인은? 저는 뭐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이래요? 제가 돈이랑 몸이랑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감정과 감정을 파는 거지. 그냥 괜찮니? 아니 왜 판다고 생각해요?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고? 돈을 주고받는 거야. 몸을 주고받는 거고. 좀 말장난하니?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신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교환관계에 있다고? 매매, 물물 교환! 몰라요? 그게 돈이야! 돈이나 몸이나, 마음이나
근데 그렇게 한 교환하는 논리는 똑같다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갈 수가 있어요? 어. 안 하고? 어. 그래서 우리 여기 둘러 앉았잖아. 서로 마음을 주고 받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한테 고맙다고 했겠네. 나무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 아침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아까 황당했거든. 왜요? 난 여기가 내가 좋거든. 내가 뭔가 주는 느낌이 아니야. 함께하는 느낌이지. 이게 관계라고. 그렇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여기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라고. 알아들어요? 나는 시간을 제공하고 본인들은 인터넷에 얼굴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냐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사시겠다고? 어?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헤어져. 아니면 나와. 나와서? 나와서 사귀거나 헤어져.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더 이상 거래하지 말라고. 유일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직장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 안 들을 거잖아,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오자고 해요, 그럼. 절대 안 와요. 아니 그럼 얘기해. 헤어질 거 각오하고 얘기해. 자기는 자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 사랑해 줄 기회를 별로 없어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 아니 그럼 여러분 그럼 아니면 좀 명확하게 좀 해봐. 본인은 이용하고 살겠다고. 그리고 나가 여기를. 본인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달라. 난 그게 싫어. 본인이 만일에 난 사람은 이용하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서로 결핍 채워주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난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존중해 줄게. 근데 엔조이 관계라는 게 엔조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은 거야. 열매님이 그걸 명확하게 안 하는 게. 저는 근데 계속 어느 정도는 서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만 있다고 지금. 본인은 그것만 있다고. 거래 관계만 있지 다른 게 없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걸 보고 싶으면 그래서 나무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걸 본인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걸 보고 싶다면 나와봐라. 그럼 보일 거다 이 얘기야. 우리도 그럼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돼요? 근데 만일에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고 다른 걸 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는 서로 거래하는 게 명확해. 이게 좋다면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해. 여기서 내가 존중해 줄게. 그거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허다하니까 세상에. 뭐 해볼 거예요? 저 그 넘어서는 관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이용하는 관계고 나는 그렇게만 할 거라고. 여매님 눈앞에 있잖아. 슈퍼맨이랑 파랑님이 그렇잖아. 이 관계가 그냥 돈으로 상담 시간을 사고 어? 아니 근데 저랑 선생님 관계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안 사겨 이 사람들은 인간아. 안 사귀잖아. 안 사귄다고. 아 뭔 차이예요? 안 사귄다 이게 뭔 소리예요? 서로의 결핍을 우리 서로 채워주지 않아. 내가 외로울 때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진 않는다고. 내가 파랑님이 외로울 때 매 순간 저 옆에 있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도 서로 좋아하는 거야. 사실 뭐가 그렇게 엄청 다른 건지 모르겠어.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 얘기해. 차라리 그렇게 차분하게 하니까 지금 한 시간 동안 헛짓거리했어. 아니 내가 앞으로 보니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대할게. 나도 이용해. 나도 그냥 이용할 테니까. 아니 저 사람이 도움 안 되면 이용하는 것만 아니라고요. 그만 말해. 왜요? 도움이 안 돼. 나한테 유스풀하지가 않아 보니.
직장에 유용하지가 않아. 서로 유용한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필요 없어. 입 닥쳐. 입 닥쳐. 입 닥쳐. 듣기 싫어. 싫어요. 왜? 저도 하고 싶으니까요. 말. 사랑하고 장난치지 마. 뭐가 장난인데요? 저도 장난으로 만난 거 아닌데요? 여기 나 장난치지 말라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면 끝까지 크게 얘기해. 듣는 척하고. 그렇진 않은데요? 뭐가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는 사람을 누군가 몰라서 여기 이러고 앉았니?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요. 저랑 그 관계랑 이 관계랑. 사귀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이게 결론이야. 사귀지 마. 본인도 상처받아. 사귀지 마. 이게 결론이에요. 알았어? 진짜 좋아하면 사귀지 마.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됐죠? 그건 굉장히 큰 차이야.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서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 어, 헤어져 그럼. 못 헤어져. 지금 좋아요. 미친년아. 이 마음을 파니? 그 사람 감정을 받아서 네 마음을 팔아? 널 그렇게 물건 취급하면서 뭐? 관계?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는? 네 마음 쓰레기통에 박지 말라고 씨발려나! 아니 그 사람에 대해 뭘 한다고 쓰레기통이 몰라! 가발이야! 몰라! 모른다고! 몰라! 모른데 왜 간다고 그래? 근데 난 널 알아. 근데 난 널 안다고. 뭘 그렇게 아냐고. 나. 네 마음 쓰레기통에 박는 건 알잖아. 똑바로 봐요, 열매님. 본인이 도구야? 기능이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 사람이 본인 안 사랑하고 본인 도구처럼 이용할 것 같으면 본인도 버리는 거야. 네 마음 찾아가. 네 사랑해, 같이 사랑해줄 사람 같이 찾아가라고. 얘기해요. 입 쳐닫지 말고.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내 인생에는. 말 좀 해 좀. 아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요. 알아서 알려주잖아. 지금 해. 앞으로 그런 분처럼 나를 좋아해줄 분은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돈이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헤어져. 아까 나한테 내가 좋다고. 내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용할 거라는 거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만의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이용한다는 말에. 아니요. 내가 그만큼 저를 좋아해 줄 사람 없다는 거에 돈이 안 간다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뭇님이 그럼 이용하는 관계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은. 네 그것도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 끝. 뭐 어쩌라고요. 뭐 어떡하면. 사귀세요. 사귀시고 여기서도 이용 많이 하세요. 이용하는 건 게 아니라고요. 본인의 삶의 모토가 그러면 이용하세요. 야, 내일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난 이용당하기 싫으니까. 난 관계 맺고 싶으니까. 본인처럼 관계 맺는 척하면서 사람 이용하는 애가 세상에 제일 나빠. 사람 말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인간들. 대통령 역할 잘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헛짓거리하고 앉아. 사람을 가장 상처 주는 거야. 뒤통수 치는 거.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딴 얘기 안 해.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이에요? 일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나무님이랑 사이 안 좋아? 나와서 또 빼. 수요일에 빠져서? 나는 사이 안 좋진 않잖아.
안 좋지. 사이 안 좋은, 안 좋지 않은 섭섭한 게 있는 거야? 그때 그분 얘기할 때 빠져서? 얘기도 없이 빠져. 막 집단을 혼자 할 정도에. 우리는 공감하지.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빠져서. 태준님이랑 둘이 할 일이 없어요? 저랑요? 어때? 계속 어떻게 연락 계속 할 거예요? 집단 안에 태준님? 이렇게 돼요? 어떤 마음이야? 걱정해도 돼요. 둘이 그렇게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있어요, 솔직히. 어떤 게 태준이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명확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럼 여름님은 어때요? 태준이랑 관계가? 연락하고 싶어요. 근데 좀 나도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수요일날 연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태준님이 기운 빠져있고 힘든 상황인 걸 또 아는데 저도 막 그런 상황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좀 나도 이렇게 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데 근데 수요일 같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전에 상황에서 좀 그러니까 태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좀 내 얘기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내가 자꾸 좀 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좀 다른 사람과에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는 하거든요. 네, 태준님이 계속 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난 좀 이해가 약간 계속 연락하고 싶으면 근데 여름님은 마음이 서늘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얘기하기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태준님뿐만 아니라 조금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는 본인의 전반적인 대인관계 얘기인데 그럼 태준님한테 뭘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러니까 뭐 먼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무슨 얘기야? 그냥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거 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좀 얘기를 했을 때 좀 잘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태준님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상황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듣는 게 좀 힘들어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뭘 듣고 싶다는 거야? 왜? 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좀 그때도 그때 화요일 날 만났을 때 가족 얘기 하다가 스쳐 지나가 자산에서 만났어? 신도림에서. 아, 신도림에서. 그때도 얘기하다가 나는 눈치를 못 챘는데 사실 언니는 태준님은 가족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좀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사실은 그걸 눈치를 못 챘다는 게 내가 뭐 그 말을 했어야 되나? 나는 눈치를 못 챘었어. 이건 무슨 대화지? 그러니까 둘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 둘은 무슨 대화하면서 만나? 그러니까 여기도 말을 잘 못하겠고 여기도 본인 마음을 잘 못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것 같아. 뭐 만나서 무슨 책이래 그러면. 그러니까 좀 그랬어. 태준님에게는 여러님이 좀 두네요. 네. 많이 두네. 그러니까 그거를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때는 굉장히 그걸 켜놔요. 어떤 때는 굉장히 속까지 다 뚫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때 진짜 잠깐. 근데 평소에는 완전 꺼놓고 있으니까 도대체 얘 모습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꺼놓는 게 어려운지. 가끔 켜요. 보지 마. 진짜 가끔 켜. 얘기해요. 키지 말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어. 자기 마음대로 켰다 자기 마음대로 끄는 거. 아니 나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거 같아. 그래. 그 껐을 때 너무 사실 불쾌해. 그게 켜졌다가 꺼졌을 때
아니, 켜질 데가 별로 없는데 오래 같이 있으면 근데 너무 불쾌하게 느껴져. 근데 그럼 계속 꺼놓고 있으면 만나기 싫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럼 난 싫을 것 같아. 같이 있는 게 좀 그러니까 약간은 아빠 느낌이에요? 아빠도 좀 무디잖아, 무시하는 거. 아빠는 아예 딴 데를 봐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 근데 아예 무시를 하지. 대화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여름님은? 대화해. 근데 자기 얘기만 계속 내 감정 아무 관심이 없어. 내 기분이 나빠지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 눈앞에서 그러고 눈도 마주치고 있는데도. 근데 나보고 말을 하래. 뭘 말해? 표정을 보면 되잖아. 어때요, 여름님? 표정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어색해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아, 태준님이 어색하진 않아, 사람을. 사람을 좋아하거나 좀 짜증내하거나 무서워할 수 있는데 저 표정이 안 좋잖아? 그럼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렇게 좀 인식하고 만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아,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도 신기한 거. 근데 어떻게 사람 만나는 일을 하지? 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 정도. 상담 어떻게? 아니 그거 할 때 그거 그때는 다 켜놓고 해야지. 사회복지사야, 상담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 대하잖아. 그때는 일부러 켜놔. 아 좀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마.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비난하고 싶어? 신기해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본인하고 서로 얘기만 좀 해. 나한테 일부러 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일부러 끄지. 아니 같이 만났을 때 그 어떨 땐 되니까. 아니 여기는 관계가 아직까지 막 그렇게 저기 뭐 안정됐다는 생각을 못 하니까. 근데 세준님이랑은 관계도 있고 좀 얘기도 주고받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대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본질의 모습이긴 해. 그러니까 안 가까우면은 또 그렇게 하는데 지난상담하고 너무 달라. 여기서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쓰고 막 그러는데 원모드인데. 맞아 맞아 맞아. 밖에서 만나고 내가 건강해지면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내가 이해가 되고 싶어해. 내가 이해가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해가 되니까 얘기를 하고 이해가 안 될 땐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단에서도 아, 얘기 안 할 때 끈 꺼놓는다는 거야. 아. 어 그래. 되게 관심 없는 표정 있어. 아. 근데 만났을 때 대부분 그러다가 중간에 딴 얘기 하죠 항상 이거. 맞아. 만났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가끔 친다니까? 아, 나 진짜 억울하네. 근데 태준님 나는 그래도 태준님이 여름님이랑 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태준님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름님 비슷하거든. 비슷하다고? 응. 그러니까 태준님이 힘든 거야. 직장생활이나 여기서도 사람들은 한 가지 되게 무심하거든. 안 보려고도 하고 되게 무뎌져 있어서 근데 그건 되게 힘들잖아요. 같이 있을 가치가 없다고 난 솔직히 느껴져. 시간이 거기까지 가서 그러고 있을 거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만나고 있어. 그 말하니까 지금 갑자기 열매님 생각나서 확 열받으려고 그러지 마. 인간을 가치로 평가하지 마. 어? 혼자 있으면 더 좋아? 네. 그럴 거면. 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거 견디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 익숙해지면 좋겠어. 아. 익숙해져서도 관계가 의미가 있구나 이걸 알았으면. 익숙해져서도 관계가 의미가 있구나. 어. 맞아, 나 그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 여름, 저기, 열매님처럼 안 살지. 근데 조금 약간 비호감인 면이 있어. 나 원래 비호감이야. 그러니까 예전보다 적어졌는데 그 미묘하게 비호감인 면이 있는 내가 그거를 생각했다 말을 해주려고 계속 보고 있는데. 근데 태준님이 호감인 사람도 있어? 있죠. 아주 가끔가다. 아니, 본인은 기대가 얼마나 높아. 그치, 호감. 나. 그치 맞지? 왜 비호감? 나도 끼는 거야? 나도 호감? 내가 좋다고 계속 켰는데 비호감 근데 무서워하잖아. 근데 나도 그 감정이 참 무서운데 좋은 게 이상하네요. 근데 아까 가치로 평가당한 거 같아서 되게 좀 서운해요. 열매님이 그럴 때, 아 열매님, 여름님이 좀 이제 그럴 때 한 물어보는 건 어땠어요? 뭘요? 아니 이제 표정이 보면 이제 자기 얘기만 한다, 막 그럴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지나서 얘기. 왜 자기 얘기만 하냐고 막 이렇게. 아, 그렇게. 나중에 지나서 나중에 그 자리에서 네. 발언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끝날 무렵. 발언 즉각적으로 해보면 한번 생각이 잘 안 나요. 자존심이 좀 상해. 물어볼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얘가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아니 그 생각이 나중에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생각이 얘기해봤자 뭐해? 이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해야겠다 생각 자체가 그냥 안 들어. 아니 근데 태준이 근데 거기 인터넷에서는 거기 해야 된다 막 그런 왜 말을 나는 왜 하고 싶을 때 말을 못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건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는데 무서워서 못하는 거고 네. 여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말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름님이 나중에 아예 끈 거 같아서 안 되는 거야? 그 기분 나쁠 때 말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무슨 말해야 될지 생각이 나중에 날 때가 많아서 그게 혼자 억울해. 그 말 일단 기분만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 생각이 안 나. 기분 나쁜 것도 늦게 알아챌 때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른님은 집단을 같이 했었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얘기해도 통할 수는 있잖아요. 그냥 사회에서는 너 왜 지금 얘기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데 그러면 좀 근데 얘기하면 얘기하니까 뭐 왜 바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럼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서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좋다. 그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특별 받으니까 그러네. 그렇게 하겠대요 어른님이. 연락하자. 연락하자. 좋으면서 그러지 말고. 진짜 연락하자. 여름이랑 친해지면 그래서 서울 진짜 최고다. 왜요? 진짜 안 맞아. 정말 무시한 캐릭터. 정말 예민한 캐릭터거든. 진짜 예민하고 못 떨리면 진짜. 내가 진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래도. 그러니까 같이 왜 그렇게 내가 좋아? 왜 좋아? 왜 그렇게 연락하고 싶어? 얘기했잖아. 그냥. 그러니까 되게 좀 무심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냥 좋고 일단은 그때 되게 좀 태준님이랑 처음에 집단에 만났을 때 되게 안 됐었잖아요. 정말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아니 근데 좀 예민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름님은 여름님이 무심한데 다른 사람도 무심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좀 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좀 짜증나지. 왜? 네, 짜증나지만 본인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우리 집에 무심한 사람 많아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그거 지쳤던 것 같아. 무심한 사람 붙잡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도 귀찮고 굳이 의미가 없어. 말해봤자 내 붙여놔야 돼 이 사람. 의미는 없는 게 찾지 마라. 세상 사람 다 이래. 모든 게 의미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나 지쳐. 그럼 하기 싫어. 아 지칠 수는 있지. 지긋지긋해 솔직히. 그거 말하는 것도 귀찮아 나중에 생각나도. 일단 가족은 내려놓고 가족은. 네. 아 남자친구랑도 너무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도 이제 사실은 그게 다 그렇구나 싶은 생각 들거든요. 별로 그렇게 관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난 좋아. 이제는 진짜로 되게 희귀한 캐릭터들이야. 무서워도 무서운 게 낫지. 너무 외로워. 난 무서운 거 싫은데. 무서워. 네가 무서워서. 아 그러니까 싫어 어떡해. 여름님은 좀 이럴 말 할 때 좀 무력감 같은 거 느끼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근데 여기 자기 거 밀어대요. 난 이래 이러면서 좀 밀어. 아니 그러니까 그 나는 이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반대면으로는 아 나도 좀 저렇게 좀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게 실제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냥 무심한 채로 입고 싶잖아. 자 빨리 선택이시야. 아니, 사실 니체님 말씀하실 때 조금 좀 감정이 올라왔는데 되게 그래서 좀 애를 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를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저거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애 안 하려고 그러고 뭔가 애 안 쓰려고 그러고 뭔가 자기 할 말 하려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자기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로 난 느껴져. 그러니까 뭔가 자꾸 착한 자기 모습을 그냥 싸우는 것 같아. 혼자 있을 같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 그 만약에 그거를 여름님이 안 싸우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기적인 모습일 것 같아. 어, 그냥.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는 본인 입장에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게 무심해지는 거예요? 저쪽이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이라면 본인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한 거에 하는 거에 아니면 자기가 더 무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어떤 모습일 것 같냐는 거야. 더 무심해질 것 같냐고. 아 노골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기적일 것 같냐고 더 무심할 것 같냐고? 더 예민할 것 같냐고 무심할 것 같냐고. 아 얘가? 아 나 지금 미안해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애쓰지 않고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이기적이라는 건 지금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고 그동안 우리가 예민하냐 무심하냐 이거 무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 되려고 애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본인 모습 아닌 것 같고 그럼 차라리 그냥 무심했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그냥 자기 몫대로 했으면 좋겠어. 그럼 본인이랑 관계를 못 맺을 텐데 괜찮아요? 고쳐놓고 싶잖아. 관계 안 맺어도 되고? 무심한 모습을 받아들이면서까지 관계할까 내가? 되게 이건 좀 소중하다. 그 연락을 자꾸 그냥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무심하게 하니까 안 돼. 지금 겨우 방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마음이면 다시 방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연락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말해봤자 다 말을 나무님만 찾게 되는 것도 짜증나. 여기는 한마디만 해도 내 맘 다 알아주는데 딴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부터 안 그랬잖아. 우리도 고난의 시간이 길었잖아. 근데 어쨌든 나무님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할 수 없어서 짜증났어요. 그게 화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태준 얘기 그리고 니체님도 물어봤던 것도 있고 네, 니체님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그 생각까지 못 갔거든요. 네, 근데 딱 떠올라서 사실은 되게 니체님한테 고마웠어요. 그리고 태준님한테는 좀 되게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겠다는 뉘앙스인 것 같아서.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그래도 본인이 하면 되잖아. 좀 무서워요, 태준이? 여름이? 아니, 그 무서운 건 이제 좀 없어졌어. 어, 그럼 연락해, 괴롭혀.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연락 안 받으면 토요일 아침에 찾아와, 시간 될 때. 나 기다리고 있어. 근데 자기 걸 바라면 되잖아. 이 느낌 사실 많이 봤거든요? 자기 걸 바란다, 나한테 뭘 바란다는 느낌 난 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반응해주길 바란다는 느낌?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바라는 거 아니야? 예민하게 반응하길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뭘 아니에요. 수요일날 그분이랑 계속 그거 때문에 지금 몇 달간 힘들었으면서 예민하지 않다고 거짓말하고 앉았어. 그러니까 조금 지칠 것 같아. 무심한 사람 싫어하잖아요. 본인 상처받는다고. 그 예티예요. 난 그래도 나도 내가 바뀌고 싶은데 나는 태준이까지 나한테 무시하면 되게 싫다고. 그 이기적이어서 싫어? 응? 그게 이기적이어서 싫었냐고. 그래 난 무심해. 근데 너는 무심하지만 이거를 요구하는 게 싫었냐고. 그게 좀 이기적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마음 하나, 그러니까 뭐 생각 안 들고 그냥 태준님이랑 얘기하고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수요일날도 연락했잖아요. 그건 참 파란데 솔직히. 그치? 나는 엄마 말 안 들어줘도 엄마는 내 말 들어줘야 돼. 분명하잖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분명하게 해요. 그치? 여행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거든. 근데 애쓰기 싫다며. 자기 애쓰는 모습 싫다며. 그러니까 약간 헷갈려. 그러니까 너무 애쓰는 게 싫은 거지 노력 조금. 너무 애쓸 때 겨우 그 수준이야. 어이 정말. 계속 끊어내고 싶어? 지금? 지금 끊어내고 싶어? 아니 애를 써야 되는데 애쓰기 싫다 그러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헷갈려. 말해서 헷갈려. 애를 하고 싶다는 건지 변하고 싶다는 건지 그냥 무심하게 살고 싶다는 건지. 아니 아주 많이 애쓰는 게 본인 기준에서는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봐봐.
여름님은 그거 되게 애쓰는 거야. 아니, 이분이 왔다 갔다 거려요. 자기 모습을 찾고 싶어해. 사람 애쓰는 건 싫다고 애쓴다고 그랬잖아. 그걸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것 같아. 제가 느낄 땐 내가 애쓰고 사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하려 그래. 자기 모습대로 하려 그래. 그러면서 또 예민해질 수 있다 그래. 이거 지금 정리 안 됐어 내가 볼때. 맞아. 아, 청소년께. 정리 안 됐잖아. 계속 떠나려고. 진짜. 일어나. 한국 떠나려고. 진짜로? 아니, 또 떠나? 아, 아니. 내년에 길게? 9월에 간다면서? 아, 아니, 그건 잠깐 가는 거야. 길게? 얼마나? 다들 예측 불가능이죠. 괜찮은 거 사야겠다. 아니, 그건 9월에 가는 거고 휴가 받아가지고 내년엔 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외국가 살아요. 여러분 외국가 살면 되게 편하게 살 스타일이야. 그래. 진짜로. 그런데 너무 힘들어. 근데 연락할 거예요. 할거 연락해. 근데 부심하면 내가 지랄을 해야 되나? 같이 지랄해. 근데 본인이 안 된다면서 그게 잘 안 떠오른다면서. 그리고 나 이건 또 기분 나쁜 거 있어. 그러니까 뭐 이건 내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오빠 얘기할 때 걔 자꾸 발끈하는 게 난 그런 느낌 살짝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가 뭘 한다고 오빠 얘기해 뭐 이런 느낌? 어? 아니 내 오빠 얘기할 때 오빠를 약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오빠를 무시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살짝 난 봤거든. 아, 태준이한테도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이렇게 뭔가 해주지 않을 때 그래 너 언니인데 뭐 해주지 맞아. 못하는 거 이해해. 너 힘들잖아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 근데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주지 못한 채로 날 동등하게 하지 않고 못할 때 동생 취급해. 내가 언니인데 못한다 이거지. 아니 무시 좀 하고 살자 또. 아니 뭘 본인도 되게 막 어? 아니 동등하게 안 하고 나를 동생 취급하니까 내가 언니인데 동생 취급 당해야 돼?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난 이게 궁금해. 왜 내가 동생 좀 하자. 뭘 맨날 이렇게 언니 하려고 그래. 언니 했다 동생 했다 그러면 되지. 내 책임감이 막중해. 그렇게 나 언니처럼 뭐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만약에 힘이 있었으면 해줬을 것 같아. 이렇게 못해서 이러고 쪼그라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언뜻언뜻 나빠. 싸해 막. 근데 그게 나는 무시라고 하니까 근데 무시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나는 정말 힘주고 싶어서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 거네. 힘을 왜 줘? 그러니까 본인이 뭐 갭을 뭐라고 태준이 한테. 너무 그 역할을 오래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가? 엄마도 챙기고 아빠도 챙기고 오빠도 챙기고. 그러지 마. 또 이 집사님도 그때 누가 풋볼님이 얘기했나? 계속 뭐 여론님은 딴 사람만 챙긴다고 누가 얘기했나? 위로하는 거 어색한데 되게 노력한다고. 되게 외쳐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챙기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집단에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름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면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느 조직이라든지 여름이라는 사람은 필요해.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거죠. 가족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그렇잖아. 다들 태준이 같아 막. 아무도 일 안 해, 태준이. 나 억울해. 나 밖에서 안 그러지. 안 그래. 되게 노력해요. 밖에서 너무 노력하다 못하고 있을 때 쭈구리처럼 느껴. 그래서 대장님 그렇게. 말 좀 해줘. 대장님 갈 때 그렇게 화를 낸 게 난 이해가 가. 그날 엄청 노력했거든. 그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 근데 여름님은 계속 이제 생기니까. 근데 본인 같은 사람이 되게 사람들 관계에서 되게 나중에 되게 많이 슬퍼해요, 상처받고. 되게 단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그런 느끼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애기 되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좀 위로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야 된다니까. 무슨 뭐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 그건 진짜 잘 생각해. 진짜 생각해. 본인은 이 직업이 본인한테는 제일 맞지만 본인이 행복해지진 않는 일이야.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래 말도 그럼. 차라리 장사를 해. 좀 언니가 됐어. 그래 말 들어 좀. 아니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지난주 성당 뭐냐 아니면 열매 얘기하는 거는? 열매
아무래도 좀 멍하기도 한데 열매에게도 좀 충격하고 가는 것 같아.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면서 얘기 좀 해줘요. 어떤 마음인지. 아이고. 나 열매 때문에. 나는 그 열매 얘기 들으면서 되게 걱정돼. 열매가 좀 진짜 본인이 계속 그 사람이나 본인이나 똑같다고 하니까 서로 상대방 서로의 마음을 서로 채워주고 이용하는 관계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수풀님이랑 수풀이랑 나무님이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면서도 그냥 본인 고집을 피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입장에선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 열매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좋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너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다고 난 생각하고. 그것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하네. 그것도 이해 안 돼. 왜 그런 거야? 이상하네. 왜? 그러니까 내 말이 열매가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서로 좋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난 열매가 계속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아까도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욕먹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나는 궁금해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지만 본인이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난 하고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서로 마음이 똑같고 그냥 이런 거 서로 부족한 것만 채워주고 어차피 끝날 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런 걸로 사귄다고 하는 게 나는 되게 좀 소름 돋았어. 정말 소름 돋았어. 그 사람이 정말 나는 그렇게 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열매가 되게 좀 무서워. 열매가 정말 저 말해도 돼요? 아니요 일단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열매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제 일을 좀 생각했어요. 해갖고 이 사람이 진짜 열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고 계속 만나고 싶다면은 뭐 테스트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정말 동동하게 만나고 싶으면은 열매가 뭘 해도 그 사람 계속 만나자고 할 거야. 좀 자신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 뭐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자기 이미지에 맞는 사람이 딱 너인 거야. 자기한테 맞춰주는 사람.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춰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그 열매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난 안 들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열매도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난 좀 무섭거든. 열매가 아까 되게 충격적이야. 이 얘기를 좀 아까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름님이 너무 저는 여자 부담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서 오히려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전 되게 좋았어요. 아 오히려 편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근데 보통 얘기할 때 피드백이나 이런 반응 보일 때 되게 너무 좋은 얘기 나이스한 얘기만 하니까 오히려 더 막 거리두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불편했어요. 오히려 여기 집단에서보다 밖에서 저한테 좀 최근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했을 때 그때 되게 좋았어요. 좀 그런 불편한 감정을 좀 더 저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좀 불편한 감정 좀 어쨌든 좋은 얘기만 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거리두고 싶었던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님하고 별 관계 없이 이렇게 또 헤어지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고 태수님하고 관계는 저는 두 분 관계를 보면서 약간 도담하고 저의 관계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좀 서로 좀 다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관계를. 아쉽다. 그냥 나가세요. 그리고 아까 나무님이 연애한테 되게 막 욕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막 어떻게 보면 막 미친년 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 보면서 아 나무님이 진짜 연애 걱정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좋아하는 거에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좀 혼자 된 것 같다고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미안한 마음이 좀 있는데 있었어요. 미안해. 네. 이상해.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열매님 얘기 들으면서 거기 자기 소신이 있으면 거기 좀 아까 여름님이 얘기할 때는 딱 그 보면 발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갖다 감정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근데 나무님한테 감정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 맞다 맞다 수긍하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여름님한테 했듯이 보면 제가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 그 그러다 보면 그 자기 변호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좀 뭔가 그렇지 않은 게 좀 안타깝고 그게 그리고 거기 좀 뭐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두렵고 그게 그리고 관계 맺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버림받을까 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보면 끌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주도적으로 저 사람이랑 관계 맺는데 보면 저기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가는 데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좀 안타까웠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여름님을 봤는데 오늘도 이제 그만하신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아까 욕할 때 난 그런 게 좋아요. 그런 거를 정말 격렬하는데 사실 근데 끌리거든요. 그게 끌려요 그런 게. 근데 이제 근데 여름님이 보면 이제 아까 이제 태준이랑 얘기하는 걸 이제 딱 봤는데 거기 좀 더 이렇게 덤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이거 뭐 했다고 지금 이제 좀 안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섭섭한 게 근데 그 섭섭하다 그 정도는 그 속에 있는 감정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그 속에서 더 많은데 절 자제하는 느낌 있잖아요. 자제하는 감정을 삭혀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 게 이제 그랬고 이제 그 원래 파문이나 되게 안 좋았는데 보면 그 어머니랑 뭐 얘기 아까 이제 잠깐 들었는데 보면 어머니한테 보면 그 나무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 얘기는 듣고 보면 뭐 그 나는 얘기하고 듣기만 하고 난 들어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갖다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정말 간절히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비슷한 점을 느껴요. 아까 욕한 것도 원래 여름님은 욕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사회복지사 일도 하시고 그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어주셨어요. 네. 그게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말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 뭔가 이제 많이 부럽고 부러워요. 저도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예. 아까 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사실 관계가 저도 좀 약간 그 열매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약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인간관계 패턴이 보면 그 뭔가 이제 주고받는 내가 저 사람의 결핍을 채워준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지금 또 친한 지금 멤버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보면 그런 관계예요. 보면 그 AA 멤버든 이제 그런 관계인데 이제 친구 없어요. 친구 없는데 사귄 친구랑 이제 관계가 된 게 고3이 유일해요. 유일한데 근데 그 자기 맨날 술 먹고 이제 그러니까 안 놀아줘요 멤버들이. 근데 나는 근데 나도 외로우니까 나도 외로우니까 이제 전화 받아주거든요. 전화 받아주고 맨날 술 먹은 얘기하는데 진짜 듣기 싫어. 아 그거 하면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치거든요. 근데 이게 AA거든 이게. 그치. 이게 AA인데 이제 그런 거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근데 아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내 집단은 진짜 열심히 나와가지고 정말 여름님처럼 저기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해보고 싶고 아니 이제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좋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저 할게요. 네. 여매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좋같은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울고 죽어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뻐 보일까? 멋있어 보일까? 어떻게 살을 뺄까? 자기를 물건 취급하고 또 자기를 물건 취급하니까 사람도 물건 취급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래서 살아야 참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우린 그러지 말자고 여기 모인 거야.
근데 본인이 그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열매님이 저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게 저를 어려워하고 저를 선생님 생각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열매님 마음속에서는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은 거고 본인이 배울 게 있으니까 좋고 아 이렇게 생각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화나고 너무 실망스러워.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요. 서로 조건 맞춰서 결혼하고 결혼하다 살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잘새끼 어렸을 때 이쁘게 키우고 힘들게 키워놨는데 커서 자기한테 대들고 그렇게 안 하면 버리거나 때리고 다 그렇게 많이 살아.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고. 지금 본인이 결정이 나야 돼요. 당장 내가 그렇게는 안 돼도 내 삶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잘 생각해. 현재 이용해 먹어도 난 이용해 먹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라고. 아니면 계속 이용해 먹겠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올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나올 의미가 없어.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나와서 아마 계속 힘들 거야. 계속 혼란스러울 거고. 이용해 먹는 게 전혀 없을 순 없지만 그 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사귀지. 하지만 그 이상이 있다고. 그게 사라져도 그걸 유지할. 근데 본인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게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며. 본인이 거기서 나오면 그게 유지가 안 될 것 같다며. 그럼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관계는 가짜라고. 본인이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유부녀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왜 사귀냐? 관계가 명확해서 좋대. 이 사람이랑 더 잘 되지 않을 것에 그게 안정감이 된대. 그거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이해 돼. 근데 되게 슬퍼. 슬퍼요. 되게 슬픈 일이야. 되게 화나고 되게 실망스럽고 그런 모습 되게 평온스러워. 그런 마음이야. 나랑 관계를 들려하지 마. 나는 본인한테 줄 게 없어. 나한테 외우고 싶으면 내가 와서 쓴 책 읽고 내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 봐요. 내 앞에서 꺼져.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할 거면 집단 하고 싶으면 내가 없는 집단 가서 해.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고 그걸 얻고 싶고 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주하면서 하는데 난 싫어. 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 난 관계를 하고 싶거든. 오늘 얘기 너무 당황스러워 이해 잘 안 되면 영상 처음부터 돌려봐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여름님은 계속 집단에서 딴 데서 볼 거니까 예전에 비해서 막 태준이 표현으로 모드를 키는 게 좀 이전부터 확실히 좀 저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시 모드를 좀 자주 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업 얘기는 좀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행 간다는 건 항상 응원해주고 싶어. 길게 좀 자유롭게 예치님 중간에 얘기해서 되게 좋아요. 되게, 네. 되게, 이렇게 마음도 느껴지고. 그니까 예치님은 또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분명하게 표현하시니까, 그냥 되게. 아, 이분이 뒤통수 치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구나 싶어서, 시간이 이렇게 갈수록.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더 막 말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 얘는 나훈님한테 미안한 것 같은데? 같이 못해줘서 나훈님한테 미안한 것 같아요.
열매님한테 미안하게 하는 것 같아. 열매님한테는 실망스러운 마음이에요. 관계 맺기 좀 무서워졌어요, 열매님이랑. 그렇게 다 그런 거라고 말하니까 무서워졌고. 저도 그런 면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없다 할 수 없어. 자, 열매님이 이용하겠다고 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렇게 해도 그건 바래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막 뭐라 더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말을 많이 못했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그랬던 예전 관계들도 많이 떠오르고 저도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랑 사귀었었거든요. 7살 차이 났었는데 그 막 동등해지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런 생각도 나고 그냥 되게 거기에 안착하는 것 같아서 뭐 말해주고 싶어요. 비호감이면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 말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에너지가 많이 없어서 거의 그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더 많이 힘이 있었으면 막 했을 것 같은데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알아주기 말한 마음이 크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지쳐가지고 해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님이랑 그러니까 오늘도 이 그러니까 밤에 계속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와?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다 끝났어요. 사실은 다 해서 혼자 오늘님이 이렇게 말해서 난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이게 끝났어? 꿈을 꿨어. 아니 꿈을 꿨어. 그래서 내가 혼자 결론이 다 났어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 상처 때문에 얘한테 예민하게 해서 얘는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그게 화가 난다. 그래서 이런 말 해야지. 이런 말 하면 얘가 이러겠구나. 수플리한테 수플리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수플리한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심하게 머리 나쁘다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뭘 리벤지 포르노라고 이거 같다 뭐라고 하냐 막 이런 말 혼자 했다가 욕 들었다가 욕 안 해야지. 아주 다 경우의 수가 다 끝나가지고 어쨌든 내가 너무 좋은 것도 좋지 않아. 아니 아니 좋은 거 아니고 나쁜데 천천히 다 했어요. 아주 2주 동안 천천히 해서 어쨌든. 어렸을 때 성추행 당했던 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이 그려졌어요. 걔가 그 말할 때 어린 애가 있고 걔가 그렇게 봐서 제가 당할 수치심이 내가 먼저 느껴지고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시선관광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먼저 느껴지니까 저 감정이 보이지 않아서 여자들이 그걸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든데 그 내 게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미안한 마음까지 안 들고 자꾸 그게 더 많이 들어요. 애가 겪을 수치심, 여자들이 겪을 수치심, 그러니까 나였다면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오늘님한테 화가 나는 문제가 더 커요. 자꾸 그게 들어요. 계속 하고 있어. 끝내지 말고 오늘 오면 하자. 어쨌든 그럴게요. 수플리한테만 해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서 속상해. 다음 주에 죽여버려. 그리고 무섭단 말을 너무 들어서 무섭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좀 아 그 후기에도 썼는데 그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왜 저러잖아.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서 시비 붙었을 때 한 마디도 못 하고 무서워서 못 하고 이거 근데 피해야지 형 왜 시비 붙더라 그래. 아니 진짜 욕을 해주고 싶은데 아 피해 맞을까 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맞더라도 하고 싶거든요. 안돼. 아니 이거 좀 극복하고 나 이거 고치고 싶은데 집단에서 여기서 나이 많은 남자 네 명이잖아. 태준님이랑 나랑 왜 사실 안 돼요? 늙었어. 언니 몇 살 차이 안 나면서 왜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내? 자기한테 하라고. 아. 죽여버려. 아 진짜 저 쿠키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맨날 못해서 하여튼 거 속상해요. 맨날 결심하고 오는데 한 마디도 못하고 가고 속상하고요. 집단은 계속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계속 올라와요, 솔직히. 사람들 보고 싶어서 그만두면 후회할까봐
그만두겠습니다 써놓고 지우고 써놓고 지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가 회사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회사를 그만둘까 집단을 그만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다 끊어버리고 여기다 집중해서 이렇게 어떻게 약간 자해하는 심정 그런 심정으로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끊어버려서 어떻게 그렇게라도 이겨내고 싶은 근데 결국 그날 다음날 못 갔어요. 회사를 못 가서 그래서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래도 자꾸 그만두니까 덜 올라와요. 너무 힘들면 자꾸 자해 심리 같지 않아? 근데 다 끊어버려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라도 이겨내고 싶은 막 그런 심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못 가겠어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좀 힘들어요. 일단은 저도 열매님이 이거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감정도 감정인데 나무님이나 다른 집단원들이 열매님한테 하는 얘기를 좀 일단 한번 좀 이렇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리고 근데 일단은 그 얘기가 열매님하고 일단 맞춰지지가 않은 것 같아 서로. 그러니까 나무님은 계속 이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열매님은 본인이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동의는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계속 뭐 감정적으로 얘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러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서 또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열매님의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진짜 보면서 나무님 얘기나 다른 집단원들 얘기에 좀 동의가 되면 나는 차라리 열매님이 그래 다른 거 없다라고 다른 거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내가 말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신도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난 이 정도 관계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열매님이 못 대졌으면 좋겠어. 맞아. 내가 저 사람 확실하게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 야가지기라도 해라 진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본인한테 먼저 얘기하면 본인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진짜 다시 돌려보고 그게 납득이 되고 한다면 열매님이 독한 마음을 가져야 돼. 인생 독하게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렇게 착해 빠져서 그게 되겠어. 나는 연매님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매님이 적어도 관계에서 그런 정말 내가 볼 때 분명히 좋게 끝난 관계는 아니야. 근데 적어도 그 안에서 연매님이 그것 때문에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연매님이 먼저 명확하게 해요. 본인 마음을. 여기서 온오프 모드 그냥 나는 여름님하고는 그렇게 가깝다는 느낌은 없어요. 바로 그런 쪽에 같이 막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아서 근데 그냥 오늘 얘기 들으면서는 좀 약간 어떨까 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본인 모습은 또 그렇지 않은 거잖아. 근데 그럼 좀 비슷하게 열매님하고 비슷하게 여름님도 그냥 무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무심하게 사는데 다만 본인이 적어도 남들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오늘을 켤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무심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본인 걸로 가져와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그땐 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좀 힘을 길렀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어른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게 본인 모습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다만 소통하는 순간에는 그게 필요하다면 그때 그거를 좀 이렇게 켤 수 있는 힘을 여름님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니체님, 저도 진짜 나무님이 저 니체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저도 정말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좀 좋아져요, 니체님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걸 오늘 좀 얘기 못해서 좀 아쉽네요. 개인상담에서? 아니 개인상담에서도 어쨌든 좀 궁금했는데 마음이 태준님이 나한테 화가 나는 게 있다고 하니까 반가워요. 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실 오기 전에 나무님한테 여기 온다고 얘기하면서 4개월밖에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 못하죠? 너무 무심해. 여기도 엄청 무심해. 근데 그때 그거 고민하면서 되게 좀 집단은 제가 올 때는 1년 정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가도 될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혼자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왔을 때도 다른 집단원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좀 그거를 얘기했었어요. 사실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작게 얘기해서 아마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사실 더 오래 하고 싶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지만 다른 선생님이 뭐 이제는 좀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못하게 되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깝긴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무를 못 바꿔서 이거를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게 돼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요. 그런 마음, 어제 좀 정리하다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드는 마음은 되게 파랑님, 되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파랑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렇게 주변에서 들었는데, 실제로 더 관계하니까 더 되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지. 이렇게 붕어? 네, 이렇게 좀 친해지는 시간이 좀 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좀 못 친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좀 가끔 놀러오고 정모 때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님은 되게 좀 열매님 그냥 본인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본인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선택이 어떤 거든 난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차라리 버릴 거면 버려요. 근데 그 선택에서 고민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고민이어서 되게 그러니까 다른 고민이지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엠미님이 그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하고 독해질 거면 차라리 진짜 독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정하고. 그리고 니체님은 처음에 좀 무서웠거든요. 그 후기 보고 그래서 좀 무섭고 처음 오셔서 되게 세시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얘기하면서 좀 더 되게 솔직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는 좀 무섭다기보다는 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아까도 얘기해 주셔서 진짜 좀 이채님 고마웠어요. 되게 좋았어요. 쑥스러우세요? 쑥스러우세요? 아 눈을 안 보셨나요? 우리 인정을 못 받아봐가지고 그러신 거구나. 안 보셔서 무시하시나 하셨어요. 이렇게 갈굼을 당해요. 그리고 스플링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되게 궁금했어요. 내가? 왜 후배 통해서 얘기 많이 들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좋은 얘기 못 들었겠네. 필터링은 좋게 들리던데. 좋은 얘기 못 들어도 필터링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서. 근데 되게 가까워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디서 볼지 언제 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준님은 되게 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여기 올 때 태준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왔고 중간에 그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난 연락할 거예요. 해요. 연락할 거야. 내 찾아보고 하는 거야. 뭐라 그래. 연락도 하고. 근데 그 얘기가 좀 그러네요. 가까운 사람한테는 되게 그 온 모드가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을 최근에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얘기가 아 태준님이 그래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진짜 그날 모르긴 했어. 더 많이 좀 나도 예민한 거 키고 서로 같이 같이 하니까 같이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여름님한테요. 일단 여름님 마지막인데 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약간 말 못하는 건 아쉬워요. 나중에 한번 밖에서 그래도 한번 보면 좋겠고 태준님한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다시 한번 더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용한다는 말이 되게 환하고 거슬려요. 처음에 나랑 그 사람이랑 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떤 걸 감정을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는지도 모르고 서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선택한 건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화나고 속상하고 내가 이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있는 그대로 지랄하네 이 생각되고 그런 관계가 어딨어? 여기도 똑같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주고받는 게 전부는 아니어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관계는 다 그건데 그냥 서로 말이 다른 건지 내가 다 이런 관계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도 이 관계 끝나면 제가 상처받을 거 알고 그래서 더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근데 본인 마음이 가볍지가 않잖아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기 전에 먼저 내려놓을 수는 있잖아요 본인이 선택하고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해 그래 뻔히 알면서 왜 가니 거기를 아무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갖고 있는 감정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마음은 느껴지는데 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받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볼게요.